좋다.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뭐든 적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손 큰 주인장 덕에 이제는 딸도 작다 싶으면 아쉽다나요? 모자라다 싶으면 그때그때 직접 만들어서 튀겨낸 100% 수제 특사이드 튀김. 뭐 하나 주인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대요. 가서 써놓은 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성에 안 차요. 이 정도는 돼야 주인장이 만족한다죠. 아유, 저도 한 입 먹어보고 싶어요. 네, 야채 튀김 엄청 크죠. 근데 얼굴만해요. 네,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이게 대양 오징어예요. 잘라서 오징어 이제 튀김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엄청 큰데요? 생선 주인장만큼 재료 또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죠. 뭐든지 커야 한다는 주인장의 고집에 새롭게 들이는 식구도 있대요. 와, 선생님, 기계는 뭐예요? 이건 처음 보는 기계인데. 육절기인데 손으로 계속 썰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복리하다가 이걸로 썰게 됐어요. 아, 잘 써셨네요. 식감과 맛을 다 살리기 위해선 한 번 더 주인장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지요. 아, 그래도 크다, 그래도 커. 잘 썰어준 오징어를 튀김 반죽에 골고루 묻혀 기름에 쏙. 번거로워도 맛을 위해선 이렇게 바로 만들어야 한대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차례차례 오징어를 입수시켜주면 요소리 들리시나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오징어 튀김이 완성된답니다. 주인장의 빠른 손놀림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요 오징어 튀김은 손님들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놓아져 온기와 바삭함을 잃기 전에 갓 만든 튀김을 먹을 수 있답니다. 튀김을 먹으려면 줄을 서시오. 진짜 줄이 기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먹게 된 요 튀김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튀김을 먹는 데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답니다.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 한 입 가득. 양념은 사치. 갓 튀긴 요 튀김 맛은 어떤가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하네. 유성품은 안에 양념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양념이 있어서. 아, 잡채처럼.